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 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 경제 소식 알아보고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시기와 형식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여야의 입장 들어봅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스튜디오에서 만나볼 건데요.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중에서 7833 쓰시는 분께서는 깨끗하지도 않은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어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견 주시기도 했고요. 또 4818 쓰시는 분께서는 법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편법을 저질렀는데 그가 장관이 된들 그의 령이 아랫사람들에게 설까요? 이렇게 비관적인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의견 주십시오. 방송 중에 함께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르노 삼성자동차가 7년 만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내 직장도 일감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르노삼성이 인력 감축에 나섭니다. 르노삼성은 생산량이 줄면서 부산 공장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또는 순환 휴직 신청을 받기로 한 겁니다. 르노삼성이 구조조정을 시작된 거 2012년 감원 이후 7년 만인데요. 이미 이제 지난 21일 르노삼성은 노동조합 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생산량 감소로 인한 인력 조정 방안을 통보를 했습니다. 생산량이 한 25%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800명이 있는 부산공장 생산 근로자의 20% 이상인 400여 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닛산은 이제 프랑스 본사가 르노삼성에 이제 위탁 물량을 맡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연간 위탁 물량 10만 대에서 6만 대로 4만 대 줄였고요. 이후에도 노조가 계속해서 파업을 거듭하자 위탁 물량 일부를 다른 공장으로 돌린 바가 있습니다. 자, 르노삼성 측은 이제 프랑스 르노 본사로부터 다른 수출 모델을 배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본사 측은 노사 관계가 안정돼야만 후속 수출 모델을 배정할 수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구조조정이 시작인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르노삼성차는 계속해서 이 노사관계 갈등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인력 구조조정이든 뭐든 좀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최근에 원금 대부분을 이를 처지에 있는 해외 금리형 파생결합 증권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이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인 걸로 나타났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 DLF, 파생결합 펀드, 특히나 해외 금리에 연계된 이 투자 상품은 대부분 은행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금 손실이 지금 예상되는 이 DLF의 투자자 등 절반가량은 65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나 매수자 10명 가운데 2명은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는 펀드와 같은 투자 상품에는 사본 적도 없는 그런 이제 고위험성 상품을 은행들이 이제 무리하게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은행과 이제 KB하나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두 은행이 고령층 고객이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이 2,020억 원에 달합니다. 전체 금액의 45.7% 절반에 가까운데요.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 부족한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원금 손실이 클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기대 여명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행이 이 투자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객을 타겟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다소 무리하게 이 부담 건의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완전 상품 판매 관련해서는 사실 고령층 이라 하더라도 뭐 예전에 투자 경험이 많았다 이런 거를 은행 측에서 많이 내세우던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 1%대의 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KB국민 신한 우리 최근 이제 5년짜리 시중은행의 이제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연금리는 낮아야 2.1%에서 3.5%입니다. 최대 2% 초반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최저금리를 적용받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다음 달 16일부터입니다.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 고정형 대출금리가 첫 선을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20조 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금융위가 밝힌 금리 수준은 현재 연 1.85%에서 2.2%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이 9월이나 10월쯤 결정이 되겠지만 이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게 되면 이보다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초저금리 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좀 까다로운데요. 부부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도 이제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요. 대출 한도는 이 기존 대출 범위의 최대 5억 원 한도, LTV는 70%를 그리고 이제 중도 상환 수수로 최대 1.2%를 더한 수준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이제 작은 수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 사실 대출 신청 기간이 다음 달 16일부터 29일까지인데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금리이기 때문에 이 총 20조 원 규모 선착순으로 주되 대신에 집값이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정치 강대강 제대로 붙어보시죠. 여의도 촌철살인. 여의도 촌철살인 새로운 조합의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외의 꿀케미를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대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예, 두 분의 공통점이 뭔가 찾아봤더니 삼선 의원이시고 두 분 다 지역구가 다 서울이시고요. 이러는데 또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다른 지역보다 이제 민심에 역행하면 바로 끝장나는 동네죠. 네. 사실 저하고 뭐 의원님하고는 전통적 강세 지역에서 그냥 편의했던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네. 뭐 이 전체적으로 정치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쓴소리를 해왔던 사람인 거는 공통점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국회 정무위원장을 네. 정무위원장. 이어서 했죠. 네. 이제 선배 정무위원장이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시고 아, 그다음 저고 네. 또 정무일 갔다 굉장히 그동안 또 한 지난 7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아마 2012년 대선 직후에 그 경제민주화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이 그 양대 후보의 공통적인 어떤 키워드였는데 그래서 그때 공통공약을 갖다 같이 실천하자 하는 제안을 제가 한 이후에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입법 콤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보수 공개랄지 또 우리 가맹사업들의 어떤 그 단체교섭권 보장이랄지 등등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입법을 갖다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자, 일단 그 두 분의 뜨거운 토론 이제 부탁드리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한번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하자는 쪽의 의견이 35만 명 이상 동의한 걸로 나오고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글도 20만 명이 공감을 했는데요. 두 분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김영태 의원님. 네.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치요? 네. 예, 염치는 도리를 하지 못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는 부끄러움을, 남에게는 미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네, 이 지금 조국 후보자 발언이나 이 행동을 보니까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도덕적 하자를 기준으로 해서 장관 수행 여부를 따질 때는 이미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본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개의치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는 조국 후보자가 법을 어겼는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과 네.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추상 같은 결기로 2명의 대통령, 대법원장, 수많은 고위공직자, 굴지의 대기업 회장들 가차없이 사법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는 지금 이 조국 후보자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사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되고 하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무슨 뭐 대통령처럼 장관 재임 시절에는 조사하지 않고 끝나고 나면 하겠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 정말 전례 없는 초고속 승진했던 사람이죠. 그래 총장 됐는데 그 이유가 한간에서는 대통령 만들기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이다라고 하는 사실 좋지 않은 한간의 소문도 있잖아요. 따라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 소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청문회 일정과는 별개로 반드시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범법 혐의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저는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이 나가시네요. 예. 청와대 맞불 청원이 이제 전개되고 있다고 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그 양 진영 간의 이제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영태 의원께서 뭐 바로 검찰 수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몇 단계 건너뛴 얘기라고 봅니다. 그 예,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을 한다든지 가정을 전제로 해서 기사를 쓰는 거 이것은 굉장히 금물입니다. 제가 우리 특파원 시절에 보면 많은 언론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면 백악관이나 이 국무부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언론은 끊임없이 가정을 전제로 해서 어떤 최악의 경우로 이제 몰고 간 경우가 있죠. 지금처럼 특히 쓰나미 전국화에서는 사실은 팩트는 하나인데 가정을 전제로 한 기사가 그에 100배, 1000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굉장히 이제 오도시키고 있는데 일종의 쓰나미죠. 쓰나미가 이제 불어닥칠 때는 예, 올림픽에서 수영 5관왕도 그것을 막 거슬러서 헤엄쳐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게 일단은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그 조국 후보가 이제 며칠 전부터는 겸손하게 이제 역류하지 않고 역영하지 않고 이제 민심을 살펴보면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수없이 많은 가정과 의혹들을 걷어내고 무엇이 사실인가를 따져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오늘 여러 가지 여론조사 나왔지만 결론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청문회를 지켜보자 하는 것이 다수입니다. 저는 청문회가 열리기 시작하면 하나씩 의혹과 가정들이 그 꺼풀들이 벗겨져 나가고 사실 싸움으로 가게 되면 조국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729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관련해서 정의는 누가 판단하고 누가 집행하나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3646 쓰시는 분께서는 가뜩이나 힘들게 사는데 조국 문제를 더 힘드네요. 아이들에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인정받는 사회라 가르쳤는데 이게 뭔지 참 씁쓸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4498 쓰시는 분께서는 적폐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생기고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이렇게 반문하면 도덕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얘기 나눠보면서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지명의 최대 수혜자는 나머지 6명의 후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결과적으로 이번 주 청문회 일정 시작되는데도 조국 후보자 문제는 아직도 매듭을 못 짓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사흘간이나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민청문회 열어라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이 사태는 정말 오죽하면은 까도 계속 나오는 의혹 때문에 강남 양파 조국이다라고 하는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말고 진보든 보수든 모든 언론이 나서서 이렇게 많은 단독 보도를 쏟아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쏟아진 의혹이라는 게 국회에서 생방송으로 이 청문회하면서 해명할 차원은 저는 훨씬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범법 혐의를 가려내야 할 중대한 이 피의사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는 청문회하고요. 네. 중요한 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문제를 괜히 뭐 국회에서 청문회니 국민 청문회니 하는 말로 이렇게 이 정당 간의 싸움이나 희화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국회 관리를 하고 저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 출범하면서 어디선가 나왔던 언론 보도 하나, 즉 이 검찰 고위 간부들이 후배 그 검사들에게 일부 그 경력금을 주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감찰에 나서가지고 그 검사들 옷 뺏기고 나중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 같고 즉각적으로 수사해서 옷까지 벗기고 나중에는 다 무죄가 나왔는데 자 이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이제 국회 청문회와 별개 트랙으로 이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독립성 이를 분명히 본인들이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즉각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차분하고 좀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가 정홍원 총리였습니다. 제가 네. 야당 인사청문회 간사였는데 그때 제가 우리 청문회 역사상 좀 새로운 실험을 해보자. 우리 집안에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 후보가 나섰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그 자랑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이제 가족들 가족석도 만들어서 같이 구경도 하게 하고 자부심도 느끼게 하자. 한 사람에 만든다고 하는 건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제가 미국에서 청문회를 볼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지명자 양쪽에 상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갖고 굉장히 그 훌륭한 분이라고 추천을 해주고 이제 분위기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가족들이 앉아갖고 정말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그걸 처음 해보자 하는 얘기를 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3일 청문회를 갖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정홍원 후보 쪽에서 이제 나오지 않겠다고 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그러고도 또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 재산 관계에서 불투명한 게 있다. 아들 재산을 보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가 자기는 그런 건 좀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해갖고 제가 타협안으로 그러면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가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하자 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프라이버시를 갖다 존중해 준 것이죠. 저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국 후보가 법적으로 탈법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타깃하고 문제 삼는 건 맞아요. 그러나 무슨 딸의 스승과 친구와 무슨 이런 모든 것까지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의혹으로 팩트가 아니라 팩트가 하나라면 의혹을 갖다 여기에 파생된 의혹을 갖다 파생 상품이 천 개 만 개인 이런 언론 보도를 갖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이런 상태로 청문을 하겠다고 한 것이 과연 정말 이성적인 사회냐. 저는 우리 사회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김영태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뭐 사실 금융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 같은 경우. 근데 지금 금융위원장 인사 청문회가 사실은 조국 후보의 예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모펀드 때문에. 근데 아마 그때부터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주쯤 되면 국민들이 이성적인 눈으로 조국 후보의 진실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태 의원께서는 일단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그 탈법적 위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혹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네. 이 조국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에 대해서 범법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네. 이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검찰이 의지를 갖고 다음에 국민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계시니까요.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수사하는 게 맞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김영태 의원 포함하여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면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영등포 경찰서에 출두한 이후에 그런 말씀을 하면 네. 국민들이 이해할 겁니다. 네. 영등포 경찰서 먼저 출두해라 이런 얘기 민병대원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패스트트랙 먼저 좀 정리하고 절차도 먼저 얘기하려면. 지금 이 문제는 제가. 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 문제로 이렇게 그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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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지금 7045 쓰시는 분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있습니까? 누가 하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국 후보자가 그중 가장 적임자라는 생각입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잖아요. 라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2818 쓰시는 분은 반면에 법주인 아닙니까? 지금 조국 의혹은 청문회 언제 하느냐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특검하고 수사받아야 할 게이트급 사건입니다. 이제 대학생들까지 촛불을 들고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민병도 의원님,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다. 이런 부분 아픈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 사다리가 걷어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는 집값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는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하나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겠죠. 제가 2년 전에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5억일 때만 해도 제 아들 딸을 갖다가 결혼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2억씩 주고 네. 그다음에 본인들이 한 1억 저축하고 2억 대출 받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9억이면 사실 아 저도 이제는 우리가 애들 결혼시키기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 우리 청년들 다수가 갖고 있는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기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하면 공정경쟁, 공정성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기업한테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네. 당연히 다수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고시를 보든 옛날처럼 의사를 갖다가 의사가 되든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하겠다는 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나보다 내 아들, 딸, 내가 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최소 80%에서 한 95%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국 후보가 제가 볼 때는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어떤 그 기존의 법과 제도의 어떤 정점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우리 가능성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최대로 그 혜택을 갖다가 본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분 상승을 할 것이냐 하는 절망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집회에 몇 명이 나왔든 또 그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뭐 정치색이 있든 없든 그 저변에 깔려있는 국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아우르고 우리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민병도 의원님 말씀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 및 일가족에 대한 이슈는 도덕적 이슈하고 범법 입시하고 이 두 개가 분명히 상존합니다. 특히 딸 입시 관련해서 이 국민적 공문이 일어나니까 이 일은 법은 지켰으나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 사과한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딸 입시 관련해서 이미 벌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 업무 방해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당시 이 제도를 최대한 이용한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유수의 학술지에 제출하는 저 소위 그 논문의 제1저자로 들어가서 그 고려대학교 입시 업무에 실질적으로 업무 방해가 됐다면 매우 중대한 법 행위거든요. 자, 이런 분들을 단순히 도덕적 하자가 있었다 사과한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웅동학원 관련해서 재산 관련해서 얼마나 추악한 지금 이 냄새들이 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기부하겠다. 내 채권을 포기하겠다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네.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면서 정말 기가 막힌 걸 봤는데 우리 예전 조국 후보자가 외무부 장관 딸 특혜 입학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했죠 이 양반이. 그런데 이렇게 조국 후보자가 호통쳤다는 거죠.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파리가 아빠를 싹싹 비빌 때에는 뭔가 빨아먹을 준비를 할 때이고 우리는 이놈을 때려잡아야 할 때이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 고스란히 돌려드릴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과 조국 일가족의 사과, 예, 관계 없이 범법행위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게요. 그 업무 방해죄 권리행사, 뭐, 방해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법적으로 하나도 이제 뭐 위법 사례가 확인된 게 하나도 없죠. 정말 이건 뭐 우리나라 언론 보도 역사상 최악의 경우로까지 가는데 아이들 핏빨아갖고 논문 썼다고 한 것까지 뭐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4년 동안 수집된 겁니다. 그것을 갖다 2008년 9년에 그 다 동의가 얻어서 진행된 1차 데이터,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갖고 2차 데이터 해석을 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논문의 제일 저자로 등록시킨 건 이제 교수의 해당 지도 교수의 어떤 재량과 연속하는 문제고 조국 교수 일가가 관여했던 어떠한 것도 없죠.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매 5년마다 국민생활조사 통계를 해요. 통계청에서 네. 직접 가서 질문을 합니다. 동의를 받아요. 그 통계를 갖고 2차 통계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거는 또 다른 통계 어떤 그 동의의 전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론조사가 나와요. 1차 데이터죠. 그걸 갖다 1년 동안 추이를 본다든지 2차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의혹의 제기의 정도가 어떤 정도냐면 이런 거예요. 정말 어떤 우리 언론 역사상 어떤 최악의 어떤 그 어떤 디지털 저널리즘 디지털 퍼스트가 만드는 결과일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지경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갖고 뭐 우리 업무 방해죄가 더 즉각 수사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 몇 단계 뛰어넘은 네.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3581 쓰시는 분께서요. 정치적 이념이 도덕이나 보편 가치보다 상위 개념입니까? 조국 후보자 방어 적당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주시고요. 또 6972번 쓰시는 분께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동의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지금 의견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이슈 뜨거운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2부 여기서 마무리,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조금 있다가 4부에서 다시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정모위원장 선후배 사이신데 오늘 토론이 너무 뜨겁습니다. 지금 그 9214 쓰시는 분께서요. 조국 후보자는 나 아니면 사법개혁 못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 얘기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입장을 밝히면서 제가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후보자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뜻은 없다는 걸로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건데요.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개혁 적임자는 조국 후보자밖에 없는 것인가? 참 우리가 이 기가 막힐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적반하장, 언어도단, 뭐 고양이에게 생생과학에 맡기는 꼴이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사태가 이런 말로도 도저히 이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지만 이 문제를 계속 도덕적 하자 문제하고 이 범법 혐의하고 분리하자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조국 후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조국 후보를 끝까지 이렇게 고집하느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마 조국 후보가 대체 불가능한 정권자 창출의 가장 중요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정치를 이제 돌아볼 때 청와대권 4년 차가 지나면 집권 여당하고 갈등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위기라는 게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후보자가 건재할 때 이 파고를 넘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국 정치 역사를 돌아다 보면 그런 시도가 참 이 신기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더욱더 큰 레임덕에 빠지고 파국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조국 후보가 개혁의 적임자다. 그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법무부의 개혁, 검찰의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이 강변하는 것 자체가 이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지금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아마 국민들께서 그러실 겁니다.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되나. 장관도 저러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그냥
특정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과 오는 천이 다른 중대한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까라는 점 분명하게 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민 의원님. 예. 네, 그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뭐 이런 시각은 아마 20년 전에는 가능했을 것 같아요. YS가 깜짝 놀랄 만한 후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인재 당시 의원을 갖다가 자기 후계자로 지명하려고 한 시도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시도가 성공도 할 수 없고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임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이 조국 후보가 서울대 교수 시절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논문 게재 수도 제일 많고요. 또 피인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중요한 건 피인용률이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가장 준비된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정권 입장에서 갖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보고요. 다음 그 조국 후보가 어쨌든 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것은 자기 임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더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걸러보고 최종적으로 국민의 심판을 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가령 미국에서도 네. 청문회 할 때 지명자의 무덤이라고 하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든지 아이를 부정 입학시켰다든지 그건 교육부 장관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인 결격사유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최대 결격사유는 뭐냐면 법을 어긴 거예요. 제일 흔한 게 레니 게이트입니다. 미국에서는 흔히 멕시코 중남미 이민자들을 갖다 20년 30년 전에 유머로 쓰죠. 저임금으로. 그건 이제 불법 이민자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레니 게이트에 걸리면 끝입니다.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그냥 도덕적 일탈이냐 불법이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문제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가 볼 때는 불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도덕적 일탈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불법이 있다면 그다음 단계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자, 하나만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명백하게 불법으로 거의 드러난 거. 검찰에서 이제 조사하면 수사하면 바로 나올 거. 자, 조국 동생이 사채를 빌리는데 그 사채 빌릴 때 웅동학원, 이 공익법인이 웅동학원이 사채에 대한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조국 후보자가 이사였고요. 자, 이거는 사립학교법에서 위반인, 이게 상황이 분명하니까 이걸 이제 제가 검찰이 조사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제기하는데 그 언론도 이 YTN에서도 하고. 그건 바로 아니라고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조간신문이 보도한 날. 수사를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조간신문 중에 하나가 보도했는데 바로 그 청문준비단에서 바로 해명이 나갔고 다른 언론에서는 인용보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의도 촌철살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영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이슈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표창원 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조국 후보자의 딸 논란은 후보자의 문제가 아닌 입시 제도와 사회 문제다. 즉 위법은 아니니까 입시 제도의 문제점을 손봐야 된다.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제가 이 얘기 듣고 한편으로는 가소로웠고 한편으로는 시근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조국 후보자 살려서 자신의 진영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 특히나 네. 자신들이 틀어줬던 도덕적 우위를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 갖다 붙일 게 없어서 입시 제대로 갖다 붙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법에 능한 소위 속칭 법꾸라지가 법망을 피해서 단지 도덕적 하자의 문제를 지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범법을 정해 범했다는 혐의들이 있는 사건입니다. 저는 따라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일부 언론이 만들어내는 이 일종의 광기다. 그리고 그 도덕적 하자 문제지 범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호도하는 것 자체가 정말 중차대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표창원 의원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우선 뭐 한영외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전형을 통과해서 합격한 거고 또 한영외고에서 3년간 평균 95점에 또 유학반 대표에 또 영어 성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 당구 때 논문을 갖다가
대학 입시에 제출한 바가 없고 소개한 일반적인 어떤 개발적인 소개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일반적인 어떤 그 전형에 있어서 전형 제도를 통해서 정당하게 어떤 그 합격한 것이고 부산의대도 미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누구나 공통적인 시험 항목이었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불법이라고 지정할 만한 것이 딱히 있느냐 그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만 우리 사회가 계층별로 대학 입시 제도를 갖다가 이용하고 활용하고 거기서 다시 그 사다리 더 높은 사다리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계층별로 그 자기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다른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어떤 우리 젊은이들의 아픔과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계층 분화 양극화에 대한 어떤 고민의 전 발로라고 봅니다. 네네. 398이 쓰시는 분께서 죄 없는 자 내게 돌을 던져라 이 말이 생각났네요. 이렇게 말씀하기도 지금 하시고요. 지금 그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6355 쓰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0754님께서 민 의원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가 상대 당에서 나온 후보자라도 마찬가지 생각이실까요?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9172 쓰시는 분께서는 우리 김용태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 야당 때문에 국회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던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청문회 할 건 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김영태 의원님, 그 9172 쓰시는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대답을 청문회 당연히 해야죠. 예. 국회에 당연한 책문일 거예요. 뭐 청문회 당연히 해야 하고요. 이제 일정 잡아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문회와 별개로 국회가 할 일이고 검찰이 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 의혹의 근거에서 형사소송법상 고발 들어간 건 즉각적으로 수사해야 합니다. 네. 민 의원님. 한간에 이런 말 갖다 많이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복이 있다고. 근데 저는 야당 복이 정말 지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네. 저렇게 협력하지 않은 야당하고 정치하려면 너무 힘들다 하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제가 야당할 때도 그래요. 지금은 너무 정치 전사가 많아요. 너무 이념 전사가 많아요. 사실은 경제적인 해법을 갖고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저는 뭐 이런 그 정치 전선, 이념 전선에 나서는 걸 제가 사실 제 성격상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그 선동가들이 정치권에서 좀 많이 좀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이 자꾸 이렇게 이 어떤 이념 전선, 정치 전사들만 배양하다 보니까 국회는 하나도 안 들어가서 야당 보기 정말 정치에 있어서 야당복은 지질이 없는데 그 결과로 선거에 있어서 야당복은 좀 우리가 누려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슈를 조금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토요일에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 10만 명이 몰렸다고 하네요. 역시나 조국 후보자 규탄 대회였는데 장애 투쟁에 대해서 그 당내에서 처음에 우려가 컸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장애 투쟁 결과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는 거죠? 뭐 처음에야 당내 행사로 기획을 했지만 우리 당원들 이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는 단순히 우리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야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이 분노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였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결국은 이 문제를 더욱더 엄정하게 해결해야 되고 이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다음에 검찰을 향해서는 즉각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뭐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 네.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황 대표가 결국 이제 보수 통합을 역설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이제 되었는데요. 이게 민 의원님 그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위협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이 국민의 뜻을 같이 섞어서. 네, 뭐 장애 투쟁하고 뭐 보수 통합하고 본인을 내려놓겠다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네네. 하시잖아요. 네. 저는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보통 그 최악을 뽑지 않고 차악을 뽑는 선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4년 전에 보면 여론조사 하나하나를 개별적이게 하면 이제 방송 어떤 규정이 있어서 복잡하니까 그냥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4년 전에 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우리 당보다 여론조사에서 한 15% 20%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80석 정도 얻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선거관리위원장을 갖다가 좀 친박으로 인사를 해서 막 이미 전행을 하다시피 한 거죠. 근데 이미 9월 달에 네. 이번 총선에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 중에 어떤 걸 택하겠냐고 물어보면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이 붙었습니다.
치고 올라온 거죠. 정권 심판론이. 지금도 보면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고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 이렇게 놓고 보면 아직은 안정론이 더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만 지금 조국 후보 사건으로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유한국당을 갖다 볼 때 국민들이 호감도를 볼 때 호감도가 대개 한 25% 나오는데 비호감도는 그거의 두 배, 세 배가 돼요. 이것이 개선되지 않아갖고는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보수 통합을 하든 누가 짐을 내려놓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불편한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호감을 갖다 높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런 장애투쟁 이제 그만하고 또 김영태 의원분과 같은 분들 갖다 좀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전사, 이념전사 이런 사람들은 좀 이선후퇴하고 물갈이도 하고 뭐 이런 것이 꼭 뭐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자유한국당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김영태 의원님 소환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김 의원님. 예. 뭐 이 문제 샛길로 빠질 여유나 시간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YTN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분명하게 촉구합니다. 본인이 두 명의 대통령 대법원장 고위 수많은 고위공직자한테 했던 것처럼 네. 추상같이 신속하게 엄정하게 이 조국 후보 및 일가족에 대해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0252 쓰시는 분께서요. 한국당이 청문회를 할 자격이 있나요?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무시 등 대표적인 뭐 그런 단체 아닙니까? 이런 말씀 하셨고 그리고 7260 쓰시는 분께서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나와 인정하시겠습니까? 국민분들 그만 피곤하게 하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지금 그 7898 쓰시는 분께서요. 저 택시기사인데요. 정치인들은 엄청 오래 사시겠어요. 왜인지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결국 이게 지금 오늘 우리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뜨거운 논쟁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두 분 중에 뭐 10초씩 발언하실 기회가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이 국민의 상처와 분노를 달래줄 사람 윤석열 총장입니다. 기승전 윤석열 총장님이십니다. 네, 최종적인 판단은 네.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청문회가 더 조속히 열어서 진실을 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 함께하셨는데요.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올 청구서에 대비해야 한다. 오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가 인터뷰 중에 한 말입니다. 외교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한반도는 사방이 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요. 우리 정치권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십니까?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